근데 이게 없으면 이 사람 여기서 받아도 돼, 수비를. 다 받는 거야, 그러면. 됐다. 이제 4화 때는 좀 제대로. 내가 해설하는데. 네. 편파할 게 없어. 아, 진짜. 아니, 3화 때 이거 한두 개만 들어갔어도 이긴 거 아니야. 이거를 초반에 하나만 넣었어도 경기는 완전 달랐을 거야. 자, 지금 우리가 3패를 했어요. 제가 해설하면서 너무 답답했어. 근데 두 분은 뭐가 그렇게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가 잘 안 돼? 특히 세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는 제가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좀 저기가 이제 약하니까 좀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된다. 근데 좀 뭐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는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변두리가 지금 준자간 경기를 뛰고 왔잖아. 네. 나보다 항상 난 언더독에서 경기를 했는데 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내려가는 거야. 아. 그거를 극복하려면은 네. 너가 뭘 해야 되냐면 그 지금 스매싱 좋아. 스매싱 네. 좋은데 그 스매싱은 복싱으로 따지면 스트레이트야. 근데 잽을 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잽을 드라이브를 탕탕탕 해가지고 찬스를 만들어서 끝내야 되는데 잽이 없어. 빅민턴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야구로 따지면 직구 받기 못하는 투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체인지업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구종을 사용해야지 까다로운데 스매싱 한 번만 딱 받으니까 그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플레이 해야 되냐. 자, 내가 푸시 때려볼게. 자,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그 빅민턴님도 마찬가지고 전위 플레이가 편하다 하셨잖아요. 전위에서는 한 방에 끝내는 플레이보다 이거를 잡아내서 한 방에 끝내는 걸 만드는 플레이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변두리가 스매싱을 때렸어. 때렸는데 전위에서 내가 공이 왔어. 이걸 한 방에 빵! 이거는 상대방이 공을 잘 못 쳤을 때 근데 공이 잘 날라왔을 때는 때렸을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쭉 잡아주면서 푸쉬를 계속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푸쉬를 하면은 푸쉬가 약하더라도 내가 더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푸쉬가 실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찬스가 와.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받아봐. 끝까지 받아봐. 이렇게. 그래서 푸쉬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푸쉬를 가지고 더 좋은 찬스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빅민턴이 한번 서비스 처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푸쉬로 변두리를 싸우는 거야, 변두리. 이런 플레이를 계속 만들려고 해야 돼. 만약에 방금 내가 한 세네 번 쳤잖아. 이걸 두 분이 했으면 아마 두 번째 거에 끝났을 거야. 빵 때서 점수를 따거나 아니면 걸렸거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몰아가는 플레이를 하는 거야. 몰아가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내가 여기 길목을 지키고서 푸시만 잡아줘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려워. 왜냐면 나는 위에서 누르고 있고 거기서 밑으로 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 유철랑 드라이브 싸움 한번 해볼래? 네. 그래서 두 분이 세 번째 경기 때 어떤 플레이를 했냐면 드라이브 치는데 계속 이런 드라이브만 했던 거예요. 이런 드라이브. 자, 다시 이런 드라이브. 이런 드라이브를 하니까 상대방이 하나 받으면 계속 그냥 그 힘내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드라이브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압박하는 플레이 했으면은 그 세 번째 경기 했을 때는 그분들이 아직 시조였잖아요. 시조였기 때문에 이런 섬세하게 빼거나 이런 거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서 한 방에 빵이 아니라 몰아가는 플레이. 아이고. 이런 플레이를 했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이 민턴 트립을 하면서 A조랑 붙으면은 물론 이렇게 압박하는 게 어렵겠지만 나보다 좀 그 C조나 이렇게 왔을 때 우린 A조라면은 빠른 템포를 가지고서 드라이브 싸움해서 한 방에 빵 끝내는 게 아니라 압박해서 끝내는 형태의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근데 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일부러 약하게 치는 거예요? 일부러 약하게는 아니고 무리하게 치지 말고 그러니까 잽! 잽을 날리는 거야. 잽을 계속. 잽을 네. 잽을 계속 날려서
더 좋은 찬스, 계속 더 좋은 찬스를 계속 만드는 거야.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를 계속 유발하는 거죠. 한번 푸쉬를 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난처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지금처럼. 아, 빅민턴님이 뒤에서 스매싱 때리고 앞에서 전대가 잡는 걸 한번 해보죠. 그렇지. 이렇게 떴을 때 끝내는 거야, 떴을 때 끝내는 거야. 그래서 파트너가 스매싱 때렸을 때 이걸 한 방에 쌍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잡아주고 잡아주고 다음 걸 잡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았을 때 빅민턴님은 거기 서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중간 볼 들어와야죠. 이거 악플 많았어요. 이거 그렇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직선은 변두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각은 빅민턴님이 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지. 자, 한번 끝내기까지 해봐. 네. 아유. 다시. 뭐야? 이걸로. 아유. 그렇지, 그렇지. 세게 칠 필요 없이 이렇게 끝내주는 거야. 그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이거예요. 계속 한 방에 뭔가 점수를 낼라 해. 내가 두세 번만 치면 저기서 찬스가 나오거나 끝내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리고 탕, 둘, 세 개까지만 했어도 아마 우리가 쉽게 경기를 끌어갔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런 큰 스윙 싸움을 하니까 그 급수를 떠나서 그분들은 20대였잖아요. 네. 우리보다 빨라. 20대니까. 네. 큰 스윙 싸움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끝내는 싸움을 했었어야 됐어. 러니에서 다시. 그렇지. 이런 거를 지금 좀 약해. 잡아주면서 짧은 스윙으로 통통통 때리는 잽을 때릴 수 있어야 돼, 빅민턴님. 약해. 지금도 약해. 아, 노안이 뭐네. 지금도 스윙은 짧은데 힘이 좋으시잖아요. 그 짧은 스윙을 가지고서 강한 타구를 해야 돼요. 지금 덩치에 비해 너무 약해. 뭐, 덩치에 비해 너무 약해.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수비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원래 하던 것처럼 큰 스윙으로 한번 해볼래요? 아, 안 돼. 그래서 큰. 그렇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런 스윙을 하는 상대를 만나면 수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쉬워요. 잽을 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큰 스윙만 넘기면 되거든. 그래서 짧고 빠르게. 그렇지. 이렇게 가면은 공격이 무조건 유리해. 와, 너무 좋다. 이 사람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한 방에 빵이 아니라 두세 번은 내가 푸쉬를 가져간다 하면 분명히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찬스가 나와요. 찬스. 만약에 상대방이 잘 받아 넘긴다 하더라도 괜찮아. 한 방에 끝내려 하지 말고 잽을 치는 거. 이거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두리한테 좀 아쉬웠던 건데, 한번 스매싱 한번 때려볼래? 네. 스매싱 한번 때려봐. 네. 날 뚫어봐. 뚫어보는 거야. 진짜로? 어. 뚫어. 그렇지. 자, 지금 나를 뚫기 위해서 한 대여섯 개 때렸는데, 네. 대여섯 개를 다 강한 공을 때렸잖아. 할게. 와, 뭔지 알겠어? 네. 이런 공을 섞어주는 거야, 한 번씩. 아. 사이드로 사이드고, 그러니까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변두리는 네. 무조건 세. 아.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분들 보면은 수비를 요 뒤에 쭉 빠져나와서 하고 있어. 아. 들어보면 스피드로 커버하고, 아. 스매싱은 뒤에서 받아. 그러니까 뚫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네. 슬라이더를 때릴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게. 네. 와. 이런 걸 중간에 섞어주는 거야, 네. 이런 거를. 아, 씨. 뭐야?
스매시도 아니고 드롭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이런 공들을 하나만 장착하고 있다면은 변두리의 공격력이 훨씬 세질 거야. 그래서 자 라켓은 일로 돌릴 수 있고 일로 깎을 수 있어.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 대신에 스윙은 스매싱이랑 같은 스윙으로 나오는 거야. 아, 네. 아니야 아니야. 스매싱이랑 같은 속도의 스매싱 스윙을 한번 해봐. 아, 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비세? 다시. 자 반대로 깎아 반대로. 그렇지 그만. 이렇게요? 이거랑 같이 이런 느낌으로 같이 스매싱이랑 섞어서 때려봐. 섞어서? 강한 거랑 섞어서. 그렇지. 이러면은 물론 이 약한 걸로 공이 안 끝날 수 있어. 근데 너의 강한 거를 이 사람들이 받는 게 더 어려워져. 리듬을 깨는 거, 리듬을. 그래서 그 투수들이 직구만 안 던지잖아. 아, 네. 느린 공도 던지고 뭐 커브도 던지고 하잖아. 배드민턴도 그렇게 상대방 리듬을 끊어놔야지. 두 분 다 세게만 치니까 이분들은 빠르니까 드롭은 받게 해놓고 뒤에 여기서 받는 거야. 아. 여기에서는 이미 두 분의 스매싱이 퍼졌기 때문에 약한 상태에서 잡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안 끝나지. 아, 이런 거 하나씩만 장착을 해서 했었으면은 아. 세 번째 경기는 네.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아. 화려하게 써야 돼. 끝났다 진짜. 물론 아니, 됐다, 이제. 이거를 변두리가 더 연말해야 돼. 두 분 연말을 해가지고 네. 이런 스매싱 자세에서 템포를 끊을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연말을 해가지고 네 번째 하시는 분들과 경기를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하고 네. 그게 안 먹혔을 경우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네. 그냥 막 싸움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짧게 앞에서 전위에서는 짧게 해서 찬스 만드는 거. 후위에서는 스매싱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더나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혹시 저 그럼 실험 한번 해봐도 돼요? 형 진짜 수비해야 돼요? 진짜 수비 이쪽 수비해야 돼요? 요즘 리듬이 깨져요? 아 진짜로 근데 강한 공을 먼저 때려. 아, 내가 아. 내 스매싱이 얼마나 강한지 먼저 보여주면서 해야 돼. 아, 보여주고 이런 거 진짜로 일부러 안 맞은 거 아니야? 아예 거짓말. 그래서 25점이면 네. 경기가 길어. 네. 모든 걸 스매싱 때리면 안 된단 말이야. 형 진짜 하나만 진짜 한 번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로 아 된다니까 하고 바로 게임 할게요. 된다니까 제대로 된다. 자 그래 강한 거 그렇지 그래, 섞어 강한 거 강한 거 그렇지. 아 이게 진짜로? 그래서 이게 지금은 경기가 아니라 랠리 하나씩 하고 있잖아. 네. 근데 25점 경기면 이 사람은 이런 거 한 번 받으면 네.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진짜 아까 야구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렇게 빵 치다가 갑자기 빵 치다 거기 느낌 오는 것 같아. 임팩트 안 맞구나 이게. 물론 아직 아, 내 그 그건 안 차. 아, 그 성이 안 차. 왜 안 차? 이거 뭐가 약한 거냐 아니면 너무 날카롭지가 않아. 각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네. 순간적으로 스윙 속도를 늦춰 죽여 그냥 그 스윙 속도를 유지하면서 풀스윙을 해야 돼요? 내가 보여줄게. 아 진짜 아 풀스윙은 너무 힘들잖아. 근데 풀스윙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봐봐 이런 느낌 나와야 돼. 어 난 스윙을 다 하잖아. 형 알았다. 형 한 번만 진짜 한 번. 어때? 다시 어때요? 이렇게 됐다 씨 끝났다. 그래야 씨. 상대방은 너가 떴을 때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사람 여기서 받아도 돼. 수비를 다 받는 거야 이러면. 됐다 씨 이제 4화 때는 좀 제대로 내가 해설하는데 네. 편파할 게 없어. 아 진짜 아니 3화 때 이거 한두 개만 들어갔어도 이긴 거 아니야. 이거를 초반에 하나만 넣었어도 경기는 완전 달랐을 거야. 물론 그 3화 네. 때 나온 그 닉네임이 뭐였지? 뭐 몰라 그 인도 불 봤다 근데 그분들이 물론 잘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려서 질 경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안 있더라고. 네. 이런 실수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이시죠? 저 윤빅비하는 술을 써야죠. 전 해설자인데 같이 해도 돼요? 아, 우리 편파잖아요. 아, 편파니까. 회신 네. 공정하게. 오케이. 네. 민트트립. 화이팅. 윤빅변 아니야? 윤기나는 큰 근데 똥. 주먹 진짜 크다. 윤기나는 큰 똥. 윤빅변. 어이.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게임 치죠. 네.